혹시 유신유기견 입양을 고려하면서 타양도 함께 생각하셨나요? 혹시 반려견으로 입양한 유실류기견의 파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? 반려견으로 입양한 유실류기견 파양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요. 만일 입양했던 유실류기견을 파양한다면 또 다른 유기로 간주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좋은 가족이 돼주겠다는 다짐,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각오로 유실류기견을 입양했다면 무책임한 파양만은 제발 말아주세요. 파양은 가족을 잃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유실유기견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. 견과류 유실유기견의 가족이 되고자 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.